클래식과 가까워지는 거리 1m 클래식입니다. 이번 주에는 슈만을 두 곡이나 만나게 되네요. 자, 화요일에 들었던 판타지 기억하시죠? 그 클라라에 대한 사랑을 담았던 그 곡이 작품 번호 OP17이었고요. 오늘의 어린이 전경이 OP15랍니다. 자,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죠. 자, 클라라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꿈꾸며 미래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얼마나 좋을까, 이런 상상을 담아 만든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자, 짧은 13개의 곡 중 7번째가 바로 트로이 메라의 이 곡이고요.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작품으로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. 트로이 메라이는 꿈꾸는 일, 공상 등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의 꿈꾸는 일은 무엇인가요? 오늘 함께 트로이 메라이 감상하며 생각해 볼까요?